다시. 알람료 여기요. 배팅 다시 할게요. 그 배팅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삭제했어. 안에 브루클린의 초장님. 5,000원 감사합니다. 배팅 다시 하셔야 돼요. 5분만 쉬고 하자. 5분만. 오늘 너스만 하는 날이야. 오랜만에 형의 종구 톡구가 보고 싶어. 이게 지금 요즘 톡구 어제 한판 했는데 이게 톡구를 하기에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야. 톡구가 너무 구려. 너무 구려서 할 수가 없어. 종구가 차라리 나. 종구가 차라리 할만하고. 그니까 나 어제 톡구 나 올킬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평타로 올킬 했어 그냥. 처음에 톱 한번 쓰고. 스킬 안 쓰고. 형, 너스랑 사다코가 0티어래. 아이 웃기지 마. 사다코는 지금 쓰레기인데. 나 오늘은 너스 할 거야. 오늘은 좀 진득하게 너스를 해보자. 나도 사기 캐를 좀 숙련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골 받을 때마다 너스 꺼내가지고 이제 어포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연습 오늘 좀 너스 좀 할 거야. 날 미치게 하는 합지우는 잠시 쉬는 날이야. 날 미치게. 종구가 딱이라고. 아 근데 사실 내가 이제 데바드 여태까지 활동한 너스를 잘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째 어려워서 안 했어. 둘째 사기 캔데 이걸로 털리면은 너스 안 줘? 민망해서 안 했어. 날 미치게 하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너스를 안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데바드 한 지도 오래됐는데 연습해봐야지. 아 그니까 너스로 망하면 이제 그런 망신이 또 없어요. 너스로 올방생? 대바대 삭제하세요. 막 이런다니까 진짜. 당구 안 하냐고? 당구 예전에 좀 했었는데 좀 감이 많이 아직도 너스 스킬이시 0. 지금 블라이트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그 블라이트도 계속 해야지 그 감이 살거든? 그리고 맵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너스 숙련도의 진심인 이 남자는 다음 주 장기 후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라이트 하면 멀미나. 너스보다 더 심해 블라이트가. 플래그 부서진 실력이면 너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파이팅. 가볼까? 타나토를 쓸까 차라리. 한방 빼고 타나토 넣을까? 고민 중이야. 아, 네, 148번째 모근세포님. 오, 4달러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한 방은 빼면 안 될 것 같아. 왜 한 방을 가져가야 되냐면 1킬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이지. 날 미치게 하는 건. 너스로 1킬도 못했다는 오명을 쓸 순 없다. 아, 감사합니다. 사다코요? 아, 전에 좀 했었는데. 아 근데 사다코 못 해먹겠어. 어떻게 해야 돼? 너스를 고르는 메커니즘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너스 아, 감사합니다. 쌓는 중이죠. 아씨 인마들 이거 다인큐 같은데. 아 몰라 그냥 해. 아씨 몰라 하자. 그냥 하자. 너 1킬은 하겠지. 1킬은 하겠지. 살인마면 픽도 잘 잡히는데 왜 찝찝한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야. 그러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고 싶을 때가 있어. 날 미치게 하는 건. 날 미치게 하는 건. 날 미치게 하는 건. 그때 달라. 형 나 같은 유비 살인마를 후두려 패는 생존자 쓰레기들을 처단하는 파이어 펀치가 되어줘. 안 돼. 지금은 힘들어요. 대바대 만 시간 넘은 사람들도 생존자한테 털리는 마당에. 지금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매튜 이 자식 이거
맨날 이거 인방만 보면서 이거 고인물 방송만 보니까 살인마 할만한 줄 알아. 크나큰 착각이라니까. 아니 맨날 뭐 만시간 이만시간 이런 살인마들 방송만 보니까 뭐 어이 살인마 개사기네 너 더 너프해야겠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 정말 옳지 않아요. 응? 옳지 않습니다. 어디야? 어? 아, 어디야? 이제 보니까 니키타랑 매트랑 똑같네. 지능 게임 안 하고 고인물 영상 보고 터치 어? 하는 새끼들. 매트가 게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도 우리만의 큰 착각이 아닙니다. 새끼. 나 걸렸어. 난 바이오하자드 맥 빠졌는데 정말 시원했다. 오케이 대화 뺐고 이게 검기로 대화를 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 저기다 걸고 싶은데 제발 제발 앗! 짜! 공부 대바대 좋아 대바대 샤워하고 밥비벼 먹고 양치할 거야. 미치게 하는 저기 있네. 그때부터였어요. 매튜가 디스타에서 붙어낸 이후로 게임이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 형이 상의 다리 할 때마다 형 치지에서 상원의원님 나올 것 같아. 아주 그냥 어? 열심해 그냥. 왈? 왈? 감사합니다. 어디로 빠졌지? 여기구나. 살인마 볼로 치면 북한의 장관의 등을 높다 이러고 실제는 장인열판 이런 거지? 난 어제 핑민이가 앞에서 쉬었는데 몰래 끼어서 아우지 가려던 레오풍에 제일 웃겼어. 잡았다 이런 녀석. 응? 어디 갔어? 아니 너수는 나 손가락질로 판자도 부수는데 그 손가락으로 생존자 패면 되잖아. 커버 왔다며. 인도가 대바대하고 똘싸미 대합이라네. 이제 자동이 운전하면 세 명이 우리라. 여기 어디 있는데? 어디 갔지? 다른 애 쫓아가. 네가 맞아. 어? 네가 맞아.
얘 때리는 거 맞나? 맞겠지? 여기도 한 명. 이 간호사가 무료로 맞아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난 얘가 아닌데. 엔티티 원장님. 얘를 말얘 말고. 환자 네 분 급 이송합니다. 지금 다친 애를 쫓아가야 되는데. 어디 갔지? 아 몰라. 엔티티님께 올려보내려면 죽이진 말고 걸어야 되니 흡으로만 쳐주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 어떻게 된 일일까? 김도 너스 요약합니다. 히이 케 기 파. 아 왜? 미치게 하는 거. 거기서 뭐 해? 어? 감사합니다. 엄마가 사람 때리는 게임하면 인지인격된데 요. 여기 있었는데. 진짜 갈고리 한번 걸렸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네. 니 쫓아다닌 나는 더 힘들어. 뭉쳤다. 사람 때리는 게임하면 뭉쳤어. 뭉쳤어. 이현시 복귀 넘기한 나는 카사노바 됐나? 저기 한 명. 여기 한 명. 총 두 명이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기는 뭉친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인데. 구하러 오겠지. 여기 팽민이고 저기가 미카엘라였거든. 그리고 한 명은 발전기 돌리고 있으면 안 좋은데. 저기 한 명. 근데 얘 터널 얘 그거는 얘는 마지막 그거 해야 돼. 달려올 거고. 아 이거 저기부터 견제해야 돼. 아 이게 뭉쳤어. 또 뭉치면 내가 이겼지. 다 죽었단 얘기야. 이제 최소 3킬이란 얘기지. 아, 이 남자 너무 섹시해. 최소 3킬이야 지금. 나만 아니면 돼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저기 발자국 찍혔죠. 차단 스위치가 작동했고. 이 시야에 있을 때 블링크를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시야에 없는데 블링크 쓰면 너무 불리하긴 해. 그래서 이제 실내 맵이 힘든 건데. 열쇠님 나와주세요. 열쇠? 그 이제 되나? 안 되지 않나?
가자. 아, 절로 보내야겠다. 형, 팩미니 레이더 켜줘. 팩미니 레이더요? 어떻게 켜는 거지? 뭐 그거 팽민이 I love 팽민이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 오케이. 아 근데 이번 판 운이 좋았어요. 이 발전기 뭉쳐서 운이 좋았다. 그리고 돼지 퍽은 좋다.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돼지 퍽 좋은 거. 세레머니 달라고. 아 근데 너스로 5킬 해놓고 세레머니 하는 건 좀 양심이 없지 않나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만시간 하면서 죽지도 않고 황소개 구리 마냥 살아남은 그 살인마 사람들이. 아니 근데 대바대 원래 그런 걸 어째? 대바대는 그냥 고인물 게임이야 이제는. 솔직히 나도. 내가 막 뉴비 이러지만 나만 해도 그래도 아예 뉴비는 아니잖아. 너스 초보일 뿐이지. 저기요 누구세요? 그 노란색에서 방송하시던 올킬. 분이 여기로 옮기신 건가요? 근데 나는 아 2킬이나 3킬 정도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발전기 뭉치는 바람에 올킬. 보이십니까? 김도의 무의식이 뭉치기를 학습을 하고 자, 있는 5분 드리겠습니다. 어서 도망쳐! 아, 정신 좀. 자, 잠시만요. 너스 다리 있어요. 치마에 가려져서 그렇지. 근데 원래 다리가 없었나? 감사합니다. 아, 네, 이응이 형님 감사합니다. 다른 스킨을 보면 알겠지. 아, 다리 있네. 잘만 있구만. 형 어제 혼자서 스파게티 2인분 먹었다며? 속은 괜찮아? 괜찮습니다. 농기구로 발목 찍혀서 집에서 요양하면서 보는 김도 방송 이게 야스. 혈관이 감사합니다. 얼른 나가세요. 형이 육육하면 김도랜드의 그 많은 영상은 뭐인 거야? 형은 속이 좀비야 눈만 봐도 알아. 가자. 가자. 이거 다음 6주년 이벤트 때 쓸 수 있나? 못 쓰나 이거? 이거 못 써요? 나중에 못 써? 아 쓸 수 있어요? 어제 방아리 코스프레 잘 봤어. 오늘은 이거 처음 보는데 얘가 제일 좋냐고요? 제일 좋은 캐릭이긴 해요.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갔을 때 너스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실력이 높아야겠죠. 이번 판도 그냥 해보자.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아 아니다 이거 빼야겠다. 아 이거 빼야돼 이거. 빼자 불안한 느낌이 들어. 아이템 몇 개냐고? 4개요 보리는 곡식입니다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방을 빼볼까? 굳이 한 방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방 빼고 타나토를 넣고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해볼까? 빼면 아쉽나 또? 아야 그래 내가 털릴 때 아쉬워. 내가 털릴 때 항상 보험을 들어야 돼. 이 사람은 항상 보험이 있어야 돼. 형 드디어 삶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서 한 6개월 만에 와서 생방이 그리웠다고. 아 네 브루어 김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방 대신 원한은 어떻냐고? 원한이 뭐였지? 그게 짭토였나? 짭토는 아까 써봤는데 뭔가 별로더라고. 아니, 뭔가 별로였어. 유자 보면 광선검 들고 있는. 아 그거 지착 즉처. 아 이상이야. 그거. 그 집착자 보이고 발전기 수리될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전기 다 돌아가면 집착자 즉처할 수 있는 퍽이었을 거야. 아니 근데 한 방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든든함의 차이가 달라. 어? 내가 올방 생각이 잡혀도 1킬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나에게 불어넣어 주거든 그 힘을. 형 나 트위치 6년 보는데 처음 후원해 봐 1000원 줘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든든하게 들고 있어야지. 원래 옛날에 이제 한방너스 하면은 양심없단 소리 들었거든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근데 나는 들어야 돼. 아 또 여기. 아 미치겠네. 나 이 맵 진짜 싫은데. 어떡하냐 이거. 내그 이 녀석. 근데 이 맵이 좀 거지 같긴 해.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보여야지 블링크를 타지. 저희 병원은 2사 오픈합니다. 안 아프게 잘 엔티티님 곁으로 보내드립니다. 깡! 뭘 들여다봐! 어? 뭘 들여다봐! 마크 데미지 계산 등 대복자 대단 데미지 반대로 돌아간 것 같은데. 살인마 하는 거 볼 때마다 해보고 싶긴 한데 참어? 살인마? 살인마 어렵지. 아 여기 어디야? 김군님 조금 기다립니다. 내가 간 거 같으니까 이제 돌아오겠지? 안 하는 거. 난 힐은 다 했고. 아 근데 이 맵 너스 하기 너무 힘들긴 해. 너무 어려워. 뚜벅이 너스하라고. 저 2층에 저거 돌리고 있나 설마. 아 이게 어두워서. 아, 여기 어둡기까지 실내 맵인데 너무 열받아. 데드핫. 아 너스 상대법 아는 애다. 여러분은 지금 전날 원장 선생님이 통계로 마음하고 싶은가 안 가신다는 말을 보고 계신다.
잡을까? 쟤를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둡지? 간마를 좀 올려보자. 이거 간마를 올려야겠어. 인자를 줄이고 한 요정도로 올리자. 아 내일 월요일인 줄 알고 절망했다가 너무 어두운데? 토요일인 거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하루 걸었다. 얘도 데드하드. 그냥 데드하드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이번 판은 놀방 생각이다. 어디지? 소리는 들리는데? 여긴가? 이제 영걸이죠, 지금. 한 번도 못 걸었지.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다. 이건 올방생이지. 이거 1킬도 못해 이거. 1킬도 못해. 킬은 할 수 있을라. 이 방울성으로 하지 않을래? 구하러 오겠지 바로. 이거 좀 예측을 해보자. 너 말고 이거 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얘 아니지 않나? 지금 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딨지? 이 근처에 숨은 것 같은데. 얘 막걸 아닌가? 야 여기서 애들이 어디로 갈지 이제 예측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아직 나 한 방인 거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밝혀졌구나. 졌어. 얘가 막걸이였나? 기억이 안 나.
아! 아! 미치겠네. 두 명 어디 갔지? 아, 토템을 터뜨렸구나. 나간다. 아, 이거 나가나? 아, 몸 잡네. 아, 근데 이거 길 막혀서 나가는 거 막은 건가? 그냥 집었으면 집었나? 모르겠다, 이거. 몇 킬 했지, 방금? 1킬. 아니, 막은 거야? 어, 못 집어요, 저거 아예. 그렇구만. 아, 근데 전맵은 좀 너무 역같은 것 같아.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저기. 형 제발 굿즈 좀 내줘. 형 얼굴 들어간 티셔츠 입고 회사도 가고 번화가도 가고 하고 싶어.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길이 이렇게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자가 어느 길로 갈지 예측이 되면은 글로 블링크를 타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되잖아. 시야 밖에서 이제 코너를 꺾으니까 그게 제일 빡치는 부분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를. 아, 근데 2킬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너희들을 모조리 가지고 그 걔를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그 3픽을 먼저 죽이고 했어야 되는데. 형, 나 굿즈 아이디어 있어. 형 게이밍 슈트 프린트한 티셔츠야 어때?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방폭 덕분에 1킬씩은 하는구만. 네, 오늘 너스 연습한 날이야. 너스도 좀 숙련도를 올리긴 해야돼. 이대로는 안돼. 나도 뭔가 빡겜픽이 있어야지. 하다못해 그 공장 있잖아, 거기 이름이 뭐였지? 직소맵. 하다못해 거기는 좀 할만하거든, 너스여도. 근데 라쿤 저기는 진짜 선 넘었어, 진짜. 어, 덕게임맵. 덕게임맵은 그래도 저기보단 할만해. 그 소우맵 있잖아, 소우맵. 소우맵. 덱기야, 그래서 좋은 맵을 줬다. 이번엔 2킬 해야 돼. 이번엔 2킬 해야 된다. 알았지? 방금 스탑 무빙 치고 꺾었죠? 내가 런 끝까지 질렀으면은 아마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꺾는 게 너무 늦었어 얘는. 바로 꺾었어야 되는데. 게이밍 슈트 장수만 엔티티 접신이라는 막힌 픽을 놔두고 다른 살인마를 연습한다. 아, 일단 대안은 빠졌고. 내가 너무 뭔가
가시는 거죠. 제가 하면 아우토반 방향 멈출 수 감사합니다. 이게 좁은 구조물이나 이제 복층 구조에서 삥삥 돌면은 좀 어렵긴 해. 그런 게 좀 러스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아닐까. 저기 걸었던 애 보인다. 쟤 쫓아가자. 데드하드 없었지. 아 잠깐만, 아 나 당황해서 이거 땅으로 들어가 버렸네. 바본가? 진짜 못하는 앤데. 금방 눕혔어야지. 아, 이게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아 너스 하면은 이상하게 침착이 잘 안 돼. 이거나 발로 한 대 찾아. 는 이제 잡자. 됐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저거. 아 이거 뉴비인가 이거? 어우 다행이다. 구멍을 잘 찾았어 내가. 구멍을 잘 찾아야 돼. 이렇게 한 명이 줄어들면 전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목 잡을 거 그랬네. 소리가 들렸잖아. 지하는 지금 까지고 있고 짝집으로 지금 들어갔거든. 집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계속 터널링을 합시다. 돌아갔네. 어디 갔어 얘? 아 절로 빠졌어? 절로 갔네. 좀 어렵긴 해. 칼치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난 거 아닐까? 있을 수도 있어. 아 터널링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얘 잡자. 뭐 상관없지.
왜? 응? 어? 이 자식! 제법인데? 나의 생각을 읽었다고? 아니야, 내가 바보 같이 한 것 같아. 오소이. 뭐야 이거? 왜 레옹이가 거기서 나와? 아, 짧다. 야, 이거 좀 내 생각을 꼬는 것 같아. 아, 그냥 쭉 빼는 거에 내가 당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쭉 빼는 거에 내가 너무 지금 생각이 많아. 사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어. 개구? 이제 개구 한 명 남았을 때 나올 텐데? 개구가 바로바로 안 나오지 이제. 내일 시험인데 대바대 김도는 참을 수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제 되는 인생. 어, 날 미치게 하는 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저쪽으로 가서 구했구나. 그럼 여기 있나 보네. 어딨지? 어, 나 옛날에는 이 머리 떨구는 거 적응이 안 됐거든. 너스가 고개를 떨굴 때마다 나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태끼야 왜 공격해. 블링크를 한 번 더 타면 되잖아 태끼야. 어? 블링크를 한 번 더 타면 되잖아. 왜 공격을 하는 거야. 안돼 어딨지? 근데 저거 터지는 거 있잖아요. 누가 붙잡고 있어야 터지는 거 아니야? 저거 그냥 터질 수도 있어요. 저게 누가 안 붙잡고 있어도 터지나? 아, 그냥 무조건 터진다고. 아, 나 저게 누가 붙잡고 있어야 터지는 줄 알았어. 그렇구만. 그럼 그렇고 어디 갔어 얘? 새끼가 누구길래 항상 김구한테 구박받나요? 아, 로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너스한테서 애한 냄새가 난다. 로리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 이 로리의 흔적을 따라가 보자.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 있구만.
형살인마을 데이 방귀가 어디 가고 오늘은 왜 이렇게 차분한 거야? 날 미치게 하는 거지. 오늘은 너스하느라 좀 집중력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야 퇴근하는 데이인 생. 일찍 버리고 있지 않냐? 치는데 어? 겉꾸라고 들어봤냐? 어? 갈고리가 너무 멀어. 아 근데 바칠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다. 어디 갔어 얘. 거 돌리고 있나? 데이비드. 하도 덫을 깔아서 아, 씨 어떻게 갔어? 소리 때문에 전성 실원 정보. 인공한 뼈다귀 났어. 아, 어떻게 갔어? 어? 아, 아 맞다, 쟤 대하 있었지. 놈 새끼! 잡았다. 어딨어? 잡아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기준으로 딴다. 개구? 어디? 이거 개구 아니잖아. 갈고리? 아 이 새끼들 이거! 어? 새끼 이거! 어! 3킬! 감히 대바대에서. 아니 근데 저 논하지 말라. 저 흰색 갈고리 이펙트가 좀 과도하긴 해.
60초 이내에 무기로 두 명의 생존자를 타격. 보라핑 친 애들 3킬에 걸었나요? 칭찬해드릴게요. 주소를 읊어요. 이건 뭐야? 야, 너 구라핑 너 사픽이지? 초록색 어? 상형 문자. 역시 사기캐야 재밌어. 사람이 사기캐를 해야 돼. 사기캐를 해야지 즐거울 수 있어. 항상 이게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이 사기캐를 하면은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블라이트 예전에 좀 했었어요. 블라이트.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블라이트는 계속 해야 돼. 할 거면은 그 블라이트는 잠깐만 안 해도 그 감이 사라져. 아나더 하면은 진짜 못해. 너스피릿의 시대는 갔다. 너스트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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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지금 1티어? 너스 하는 아니 당구가 오히려 너스보다 더 맵을 잘 외워야 될걸? 너스 좀 친다. 인정 받습니다. 당구가 맵을 외워야 돼. 걔는 완전히 외워야 돼 맵을. 그래야지 그 각을 보기 때문에. 이제 매트가 이래도 너스가 사기 돼야? 근데 나는 맵을 잘 못 외워서 안 돼. 당구는 진짜 맵을 완전히 외워야 돼. 그 벽을 다 봐야 돼. 스피릿은 요새 어떠냐고요?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아, 그 사플 패치. 그게 그 뭐였지? 아이언힐 패치였나? 아윌 패치. 램법도 킬로 쳐요. 쭈그리고 다녀서 무릎 땅은 피고 벽에 부딪히고 다녀 탈골은 당구 피해 망상 스피릿. 아니 솔직히 블라이트가 가장 몸이 안 좋을 것 같아. 나머지 이제 할 수 있는 아니, 걔는 스킬 쓸 때마다 벽에다 부딪히잖아. 진짜 한 판 할 때마다 막 온몸이 쑤실 것 같은데. 로이더라 괜찮아? 제일 맘에 들었던 살인마 쌍둥이.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쌍둥이 맘에 들어. 맵은 나쁘지 않아. 다들 어디 있을까? 발견했다. 한명 더 있는데 저기. 그러니까 방금도 얘가 꺾었잖아.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집을 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반대쪽에서 얘가 나오는 걸 보면 될 것 같아. 아 이거 오우 다행이다. 이거는 내가 코너 있는 걸 모르고 얘가 명무빙을 친 거야. 내가 넘어간 줄 안 거야 이거는. 이거 내가 넘어간 줄 알았어 이거. 도사장 잠깐 문 열어봐. 12 포인트만 더 밀고 나갈게. 아이 잠깐이면 된다니까. 어 퀘스트다.
내가 간 줄 알고 달려오겠지? 그거 대야 빠진 거지? 대야 쓴 거죠, 지금? 모르겠네. 잡긴 잡아야 돼. 이거 생각이 너무 많았다 얘 지금. 뭐냐면은 내가 블링크 탈 거를 생각한 거야 지금. 저기 걸 수 있으면 좋은. 저기 걸기 전에 발전기 켜지면 이 판은 망한 거야. 좋았다. 한잔아 깨자. 맞네. 왼쪽 왔어.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여기 있거든. 여기 있네. 얘 캠핑하고 이 킬각을 보자.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되면 얘 캠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력자라면은 여기서 캠핑을 안 했겠지만 전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캠핑을 하겠습니다. 자, 누구지? 지금 누굴 잡아야 되지, 내가? 얘인가? 오른쪽인가? 아, 로리 잡아야 되지. 아, 잘못 왔다. 로리 잡아야 되는데. 아, 얘가 로리인가? 아니, 매그잖아. 아니, 로리 없잖아, 애초에. 로리가 있어? 매그? 제 부상이지. 어디 갔지? 일단은 나오지. 아, 아우지 없잖아. 아, 이거 매그 찾아야 되는데? 발전기 돌리고 있겠지? 아마 저 끝에 거 같은데? 아, 할아버지, 매그 어딨어, 매그! 매그! 저건가? 아, 아닌데, 저거 다른 매그인데? 이게 다른 매그 같은데? 아니, 3번 매그 찾아야 되는데? 이 매그가 아닌데? 아니, 매그가 아니라 엘로디 아니야, 엘로디? 찾았다! 아, 너 말고! 에이! 진짜 너 말고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아 이거 시계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시계인데. 데드하드. 일단 데드하드 썼어. 시계 아니야 그러면? 아니 시계 시간이 와, 지났거나. 역시 대바대 빡보수. 네? 나 같은 초보는 한 명만 조지는데 1220. 칼지만 없어라. 칼지만 없으면 진짜 2킬 할 수 있는데. 오케이 좋았다. 아 여기다 걸어야지. 게임에 너무 집중이 돼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서 게임해. 새끼고. 어? 건망진 녀석. 아 이거 못 참지. 아주 무례한 녀석이야. 나와.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아 이거 못 참지. 아 나오세요. 거기 숨은 거 다 아니까. 설마 저쪽 열러 갔나? 어 못 참지. 상형 문자 못 참지. 어 구했네. 뒤로 건물 뒤로 돌았나 본데. 발자국 다 찍혔잖아. 그걸 내가 모를 거 같니? 어? 그걸 내가 모를 거 같냐고. 어? 날 바보로 하는 거야? 나 갔다. 이걸 비리 살아가네. 어? 매그가 죽고 이걸 비리 살아가네.
그동안 뚜벅이는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 오고 오고고 3킬 아 근데 너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사기긴 해. 역시 사기야. 더 해야지. 사기니까 더 해야지. 하기 전에는 재미 없지만 할 때는 재밌고 하고 나면 재미없는 너스. 아니 근데 이러한 이 살인마들이 고통받는 이런 시대의 너스야말로 진정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아 솔직히 여태까지 너스 너프 안 먹인 매튜 잘못이야 이거는. 너프 먹였는데 이런데. 머리가 왜? 머리가 왜? 근데 이제 너스가 사기인 거는 그거죠. 판자를 무시한다는 거. 사실 데바데라는 이 게임은 이 판자를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그 설계 자체를 아예 하나 무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스가 개사기인 거지. 그니까 이 세계의 치트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너스가. 런구도 넘는다. 아 그건 좀 얘기가 다르지. 어쨌든 런구는 이렇게 짚고 넘어야 되고 그 능력 한정이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눕히지도 못하고. 너스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요새 런구 좋아. 요새 런구 상향 많이 받아서 좋아요. 그 돼지 타나토 이렇게 들고 런구 하면은 지금 되게 쎄. 아 왜냐면 돼지 퍽이 상향을 먹어서 그래. 그래서 덩달아 런구도 상향이 된 거지. 블라이트도 1티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블라이트나 예술가나 이런 애들 이제 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1티어지. 근데 사람들이 다 잘하지 못해서 문제지. 그리고 나는 러스를 하지. 여기네. 너도 같은 사람마도 쓰야지. 종종 쓰고. 아, 쭉 빼네. 그러지. 이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다. 일단 쭉 빼는 스타일 확인. 이태키씨 지금 너스를 들고 뭐 하시는 겁니까? 너스 잡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올방 생각이다. 올방 생각. 생각이다. 이제 발전기 하나 또 켜지겠지. 여기 아오지인가? 아오지구나. 흰갈고리도 못 찾고 이대로
일킬각이나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그니까 블링크 픽살이 몇 번만 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즘 발전기가 이렇게 빠르다. 잠깐, 한 명 지나간 것 같은데 방금? 그렇죠. 흰색 갈고리 어딨냐? 칼치 좋아. 이거는 이거 캠핑 가야겠다. 얘는 약간 쭉 빼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들고 가는 도중에 발전기 켜지면 완전 망하는 거고. 좋아. 한 타임 막았고. 일단 이거 차단으로 막았고 부하로 오는 애만 보자. 저기 한 명 아마 여기 할배고. 어 지금 할배 달리고 있고. 드와이트 한 명 더 온다. 늦었고. 일단 쟤를 터널링해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시계. 일단 얘가 쭉 빼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팔찌도 빠졌고. 얘 마무리하고 2킬각 봅시다. 부상부터 처리를 하자. 배아 빠졌고. 내리기 점수 못참지. 아 흰갈고리 왜 안나와. 부하로 맞겠지? 일단 이거 견제합시다. 칼찌? 칼찌면 좀 안 좋고. 아 이러면 좀 안 좋다. 우측. 근데 뭐 쟤 빠질 거 다 빠졌으니까. 아! 잠깐만. 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응? 어이! 아 이게 왜 난해하긴 했어.
발전기를 뭉치면 좋았는데 지금 일로 한 명 빠졌거든. 절로 쭉 뺐고 그냥 얘를 캠핑에서 잡고 한 명 빠졌고 그럼 지금 발전기 돌리는 거 한 명이고. 아니네 돌아오네. 돌아오면 좀 얘기 달라지고. 얘를 마무리하자. 어차피 얘한테 칼치도 맞았잖아. 그럼 얘 마무리하는 게 맞지. 지금 저기 지금 둘 다 발전기 안 돌리고 있거든. 이러면 그럼 둘 다 아웃이야. 얘 캠핑하면 돼. 어차피 둘 다 지금 여기 있어. 지금 발전기 돌리는 거 한 명도 없고 지금 저거 만졌거든. 근데 저건 상관없어. 어차피 얼마 안 돌아서. 그럼 얘 죽이고 쟤 쫓아가면 돼. 어차피 지금 케이트 저기서 허성거리고 있고 아마 죽기 전에 올 거야. 한 명 정도 지금 달려와야지. 그치 그치 지금 와야지. 안 오네 안 오네. 흰색깔 고리. 야, 여기다 가자. 케이트 저기 있었는데? 구하나? 저기 있다. 바짝 지켰죠? 구하러 왔고.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찍혔는데 회전 회오리 슛이라는 것이야. 아 근데 얘 밧칠이 없으니까 얘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하면 찾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 거야? 설마 저 뒤에 있었네? 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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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발자국 시켰어. 방금 여기서 뛰었죠. 자 여기서. 대바되는 대에 나가도 이 팽민이가 아마 여기 잘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갔고 힘조에게 길막당해 두개골이 뚝따당했다. 3킬. 아 근데 원래 불포기간에는 지풀하면서 질질 끌고 억지로 와 올킬각 안보는게 좋아. 시간낭비야. 그렇게 해서 올킬각 봐가지고 점수 엄청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는게 낫지. 야 내가 이 악물고 이제 지풀하면은 올킬각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져. 생존자할 때 개구 절대 내 앞에 안 나옴. 살인마. 아 뭐 운 좋으면 이제 개구가 내 쪽에 나와서 올킬할 수도 있지.
밭을 늘자고? 아니 근데 이 세팅이 밭을 늘 자리가 없어요. 어, 밭을 넣으면은 발전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 아 이걸 뺄까? 솔직히 이거 재미 못 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올바른 생각 잡혀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자존심이야? 아 그럼 한번 빼보자 그래. 그래 저거 빼자. 밭을 넣자. 어차피 넣었는데 빼지 말라고? 이거 빼면 이제 귀신같이 올방생 아니야 그것도 나쁘지 않아. 솔직히 넣었다는데 한방폭을 넣는다는 것부터가 좀 그래. 넣었다는데 한방폭을? 그건 좀. 지금 그래서 겉구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재미 들리셨죠? 그렇죠. 겉구요? 얜 겉구가 아닌데. 너스잖아. 너스는 최고지. 이 신과 같은 시선에 있는 살인마. 아 이거 해야 되나? 그냥 하자. 아 모르겠다. 그냥 하자. 아니 너스가 연습하기 좀 어렵긴 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숙련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정말 강한 거지. 학지훈은 별명 없어. 그냥 학지훈은 학지훈이야. 어제 살인마 좀 거부해달라고 외치시던 그 형 오늘은 행복해 보이셔서 좋아요. 아니 너스는 좀 그 규격 외라서 할 말이 없어. 너스는 원래 그런 너스니까. 어나더 레벨이란 얘기지. 형 그냥 한방폭 들자. 어차피 너스했는데 굳이 양심을 조금. 아 그래 한방폭 다시 넣어야겠다. 한방폭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 맘가짐이 달라져. 좀 여유로워진달까? 양심 없으려면 그냥 화끈하게 없어야 돼. 어차피 너스를 고른 시점부터 난 양심이 없는 거야. 무슨 구인가요? 간구? 너스는 구가 안 붙어요. 그냥 너스야. 글램벨. 아 근데 여기 너무 미세먼지 심한데? 그래서 싫어. 아 미세먼지 너무 싫어. 저긴가 봐.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튀어나와요. 내게 별명을 붙여 날 미치게 하는 건. 날 미치게 하는 건. 간다. 감사합니다. 첫 생존자를 얼마나 빨리 잡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지. 응? 얘 어디 갔어? 휴. 미쳤다. 여기다 달자. 올방 생각인데? 아, 나 이거 방 뺄 걸 그랬다. 이거 다행큐인데. 존경받는 살인마는 이름 뒤에 그가. 아 이거 못 올라가 이거.
이건 발전기 3개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 됐나 이거? 까비. 일단 쫓아가던 앤 눕힙시다. 얘 잘하네. 난 지금 후회되기 시작했어. 이 방을 뺐어야 돼. 얘네들 할 줄 아는 애들이야. 아우지가 아니라 저기다 걸어야죠. 다행큐야 얘네들. 이제 너스라고 해서 너무 자신감이 너무 있었다. 잠깐 이거 못 참지. 상형 문자 못 참지. 이거 발전기 다 돌리나 보네. 제 주고 다이큐 맞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저거 다 돌아가는데 어쩔 수 없지. 아, 저걸 돌리고 있었네. 걸었던 애지 그래도 2명 있네. 일단 2명 있는 건 확인을 했고. 이거 올방 생각이죠. 흰색 깔고리가 없다. 그래도 예의걸이거든? 그건 나쁘지 않아. 발전기가 너무 빨라. 이거는 답이 없어. 시계. 2층 어딘가 있는데? 아, 이거 아윌인가 얘도? 잠깐 저기 일단 쟤부터 잡자. 야, 쟤 눈치 봐. 장난 아니야. 아까 내가 쳐다보자마자 바로 빼버렸어 그냥. 고양이인가? 아, 고양이네. 얘는 아직 안 꺼내고. 위에 있는데 떨어졌나?
아 이거 여기도 숙련도 문제야. 지금 내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도 잘해. 그러니까 내가 못함 얘네들 잘함.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인큐 상대로 2박 3일 동안 살인마만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내가 돼지폭 빼자마자, 아니 그 한방폭 빼자마자 어? 바로 이런 애들 만나잖아. 그러니까 내 한방폭 들었으면 이제 1킬이라도 맞을 텐데. 바로 그냥 바로 이런 애들 만나잖아. 아 이거 올방생이에요. 이거 뭐 이거 뭐 킬 못해. 어차피 쟤네들 몰려와서 구할 건데 죽일 수가 없어. 심지어 얘 처음 거는 애들 걸. 이건 뭐 킥캠해야지 뭐. 킥캠해야지 이제 1킬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두 명 이상 와서 구하면 이거 절대 뭐 이거 킬 못해. 그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희망을 보는 거는 뒷목을 잡는 거야. 어, 뒷목을 잡으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쟤 막걸 아닌가? 저 친구? 야 너 막걸 아니니? 너 와봐. 너 막걸이잖아. 노량심 세팅으로 가보자. 막걸 아닌가? 맞다 막걸. 야 여기 그거 1쾌 1쾌 여기 있었는데? 여기 1쾌가 아니라 그 뭐지 이거? 챌린지? 근데 뭐 여기서 열심히 이제 피스톤 운동하고 있겠죠? 안보나 뻔하.. 보나마나 뻔하니까 가서 한 대씩 때려줍시다. 여기는 이 벽이 여긴가? 딱 이 칸막인가? 인진이는 어디 갔어? 아 저쪽으로 나갔네. 아 그냥 다인큐는 무조건 방 빼야겠다. 안 되겠다. 못 하겠다 진짜. 너무 어렵다. 사실 다인큐로도 5킬 해야 돼. 실력이 있으면. 사기캐 하면서 사기 못 치는 손당부도 해줘요. 1킬. 다인큐인지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제 100% 확실한 건 아닌데 4명이 다 레디를 하고 있었고 걔네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지구본이 아니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게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은 대충 감이 오지. 확증은 아니야? 99% 정도? 살인마 좀 해보면 다인큐 특유의 오라가 느껴짐. 보험을 들어야겠다. 야 근데 다인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다인큐라고 믿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이 홀가분해져. 다인큐 어맘해. 왜냐면 내가 털렸거든. 그리고 보니 전에 너스불매 운동 머시기 유행하던데 그 생쇼 끝난 지 오래인가요? 어디서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런 운동을 했어? 누가? 불의 운동은 또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는? 어? 너스를 안 사는 건가? 아 너스 만나면 방빼기? 오 그거 참. 근데 그럴 수 있어 너스 개사기라서. 근데 나 같은 너스 만나면은 좀 그런 그냥 하면 되는데 나 같은 너스 만나면 나 같은 너스는 그냥 하면 돼. 호호하고 즐기러온 사인큐 생존마들 김도가 전부 잔혹하게 죽었다. 아 오늘은 너스 좀 연습하고 있어. 아 이상하게 나 짝집을 이렇게 돌기가 힘들지? 너스로? 시야가 없어서 그런가? 얼려 아 그니까 거기서 그 고수들이 심리전 걸면은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하다고 우리 살인마 협회는 생존자 협회의 불매 운동을 지탄합니다. 작집 덧 한 개면 정리 삽 가능. 아 역시 더 트래퍼야. 역시 더 트래퍼. 킹킹가 투앙 트래프. 도영 대바대 실력은 올킬이 정대급이다. 감사합니다. 치료관? 그래 그래도 여긴 할만하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스의 무덤이라고? 그런가? 아니 다 어딨어? 김도는 신이다. 너스도 신이다. 아 그럼 최강이란 것인가? 병원에서 유독 길을 잘 잃는다는 말이 있다. 아마 신입인 듯하다.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있어야 블링크를 타는데 여기는 이제 시야가 안 나오잖아요. 실내 맵이 다 힘들긴 해. 좀 보여야 돼. 여기를 잘하려면. 절로 갔다. 이쯤에 있을라나? 절로 돌았네. 상의 분에 쫓아가자. 무섭대. 내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쟤네들도 잘하네. 여기는 차라리 뚜벅이가 낫겠다. 그냥 내가 블링크 타는 소리만 듣고 그냥 바로 백무빙 쳐버리네. 잡았다. 나이스. 오나? 부활 오겠지. 부활 오겠지. 여기 이렇게 막아놓자. 이렇게 보인다. 문 왜 땄냐고? 뭐 나가고 싶나 보죠. 근데 이 맵은 좀 많이 해야겠다. 어렵네. 이 맵 좀 어렵긴 해. 길하고 오세요. 길하고 오세요. 캠핑 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 너희들이 발전기를 너무 빨리 돌린 탓이야. 슬슬 와야 될 텐데. 힐 다 했다, 지금. 안녕? 때렸다. 다음. 히라고 와. 어? 히라고 와. 못한다고 놀리는 게 아니라 김도 형은 지금 놀이동산 커신이 집 알바생 같아요. 세 명이서 다 힐했나 보네. 이제 또 몰려와야지. 와 하고 또 와야지.
얘들아. 간호사 선생님이 구급 상자 사용법도 알려주시고 친절했어요. 아까 지렁이 어디 갔지? 응? 이 근처였는데. 여기 있다. 내가 이겼다. 1킬. 빨랫감 바뀔 때마다 자체적으로 공수교 대부분 틀었는데 딱 맞네. 감사합니다. 나 그래도 점수 한 4만 점 먹었을걸? 리얼? 3만 점? 김도너 스존나 잘해. 아니에요, 저 개못해요. 개못함. 좀 실내 맵의 쥐약인 것 같아. 실내 맵에서 어떻게 잘하지?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나? 잠깐. 인도가 너스를 못하는 이유는 맵을 다 외워야 돼. 당연 개발대가 많기 때문이다. 이거 근데 전원 실내 맵에 강한 얘가 있냐고? 있어요. 실내 맵에 강한 살인마도 있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블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통로에서 굉장히 강하죠. 너무 좁은 통로는 또 힘들지. 그러니까 블라이트가 강한 맵은 이제 학교 같은 그런 긴 통로 있는데 그런 데가 좋고, 당근 맵 같은 경우는 식구, 특히 거울 식구가 되게 강해. 앞이 안 보이네. 태평사가 두 명이나 있잖아. 아, 데드하드. 일단 데드하드 확인. 어디로 빠지? 새로 줄까? 어디 갔어 얘? 응? 사라졌어 그냥. 뭐지? 아유, 신음소리도 났었는데? 어디 갔지? 귀신이 고칼 노르신.
한대. 아, 이게 안 닿네. 여기도 좀 연습을 해야겠다. 김도형은 결국에는 너스를 잘하게. 아, 이게 여기 옥수수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 지금은 못 한다는 것이죠. 저쪽으로 뛰었네. 아, 이거 블링크를 자꾸 두 번 쓰려고 그러네. 한 번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야에 안 들어올 때는 블링크를 한 번만 써야 돼. 안 좋은 습관. 그러니까 시야에 들어왔을 때 이제 두 번을 써야지. 구하러 올 텐데 슬슬. 김도형, 혹시 피카츄 의상 버렸나요? 그거라도 입으면 전성기의 힘이 돌아올지도. 일단 얘부터. 일단 시계를 썼고 등프린트 받았고. 칼찌? 칼찌 있나 보자. 칼찌 있고. 칼찌 빠졌고. 저쪽 있다. 발전기 다 돌았고. 딱 가운데 걸자, 저기다가. 아, 근데 뭐 상관없잖아, 어차피. 어디서 으아 소리가 났는데. 응? 이 안으로 들어갔나? 여기서 소리가 났잖아. 내 생각에 이거 지하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아오지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여기 한 명 있어, 지금. 여기서 으아 소리 들렸어. 핏자국만 없었을 뿐이야. 다 열어보자고? 근데 그 여는 동안 얘 잡아갈 것 같은데?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저생존마 얼굴에 감싸고 있는 벌레 다리는 뭔가요? 한 방을 찾았군. 이 시계가 아니었잖아. 시계인 줄 알았네. 얘는 칼치 있네. 아, 다른 애인가 얘? 아, 다른 애구나.
김명 어디 있어? 반대쪽 출구. 야 나가. 나가 임마. 정답 0킬. 확실히 빡센 라인업을 상대로는 힘들긴 하다. 아까부터 제가 지금 좀 어떻게 해보려고 빡센 라인업을 기준으로 지금 방을 잡고 있거든. 좀 겁쟁이가 될 필요가 있어. 좀 약한 애들 위주로 잡아야겠다. 빡센 방은 안 돼. 김도 슬슬 도끼 차오른다. 나를 미치게 하는 거.